어디에 둘까요? 믿을 수 없어. 프랑스인 화가의 뇌랍니다. 어쩐지 되게 아름답게 생겨. 완벽해. 어디에 둘까요? 의료용 컬렉션 아니면 희귀 물품 쪽에 둘까요? 대주교님. 뭐야? 네? 뇌. 프랑스 화가의 뇌입니다.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당장 가서 늙은 모짜르트를 데려와. 지금 당장! 으! 난 하나님과 세상 알기 위해 평생 책에 묻혀 살았다네. 자연의 법칙 알기 위해서 연구와 분석으로 살아온 날들. 하지만 여전히 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어. 주여, 막다른 골목 더 이상 갈 수가 없네. 내 지식 벽에 부딪혀 도무지 알 수 없네. 난 믿을 수 없어. 신이시여, 오직 이성만이 최고의 가치였는데. 난 믿을 수 없어. 음악의 마법 앞에서 신의 섭리가 무너지다니. 레오폴트 모차르트입니다. 빈에 가고 싶나? 허락만 해주신다면 몇 년 동안 아들 녀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. 그 아이를 잘츠부르크로 데려와. 난 이미 그 아이를 용서했다. 이런 자격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 정말 감사합니다. 내 밑에서 다시 새로운 곡을 쓰는 거다. 날 위해. 혹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 아이는 고집이 세서요. 제가 대주교님께 새로운 기적의 아이를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? 그게 무슨 소리지? 제 딸 란넬의 첫째 아들 레오폴트를 데려왔습니다. 새로운 모차르트. 아들과 마찬가지로 제 피를 이어받았습니다. 똑같이 재능도 있고요. 난 진짜 모차르트를 원해. 저는 천재 한 명을 만들어냈습니다. 빈으로 가서 내 진짜 모차르트를 데려와.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습니다. 아르코 백작. 그렇지, 인간이란 가르칠 수 있어. 하찮은 원숭이처럼 나 역시 타고난 천재는 인정해. 하지만 만들 순 없어. 그런 아이를 만들어내다니 그럴 순 없어. 주여, 나 평생 동안 주어진 의무 다 했는데 나에게 열등감을 준 귀가 완벽하다니. 난 믿을 수 없어. 신이시여, 오직 이성만이 최고의 가치였는데. 난 믿을 수 없어. 음악의 마법 앞에서 신의 섭리가 무너지다니. 오, 믿을 수 있나. 지켜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. 이렇게 처음 듣는 음색들과 거만하고 무례하고 제멋대로 고집불통 악마 같은 그